예,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서 기술경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영을 합해서 기술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경영을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네. 네, 기술경영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술의 경영이라는 요소를 더하고요. 경영의 기술이라는 요소를 더해서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과 경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걸 합쳐야 되잖아요. 합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 경영에서 요구하는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미라클 씽킹이라는 책과 그 기술 경영은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미라클 씽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표현한 하나의 슬로건이고요. 네. 그 미라클 씽킹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분야로서 기술 경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책의 초반부에 그 창조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창조적인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건 천재만 하는 거야. 뭔가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은 본인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그럼 대표님 이런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이런 장소를 혹은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거는 창조적인 생각 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모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방을 했지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늘이 거의 600번 이상의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600번 계속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독창적인 게 없으면 모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분명히 이제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천재도 아니야. 독창적이지도 않아. 모방만 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반드시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나는 모방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표님의 이런 일을 하는 방식 중에 아, 저분은 이런 게 독창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게 이 미라클 싱킹에 나오는 몇 가지 수법에도 분명히 해당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을 똑같이 모방하려고 해도 똑같이 모방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모방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 색깔이 묻어난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럼요. 출발은 모방이죠. 예를 들어서 미라클 싱킹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소개를 했잖아요. 모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걸 따라간다고 하는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걸 유추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 유추를 해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쵸. 모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방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성공을 인도하는 거는 모방을 하지만 출발은 모방이지만 거기에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모방을 해야죠. 처음에 첫 출발은. 그 이제 일론 머스크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책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의 뼈대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자동차란 말이에요. 그 전기자동차의 중요한 거는 배터리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비쌉니다. 가격이. 그쵸.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어요. 자, 배터리가 비싼데 과연 이렇게 계속 비싸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재료를 다 분해를 했어요. 그럼 재료가 뭐 A재료, B재료, C재료가 있겠죠? 그러면은 A재료, B재료, C재료를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원가를 좀 분석한 거네요. 그렇죠. 재료값이죠. 시장 가격. 그걸 다 더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싼 거예요. 배터리 시장 가격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자재는 시장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걸 우리가 무엇인가 독창적인 무엇인가 방법으로 배터리를 만들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값이 떨어지는 거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혹시. 맞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나는 내가 차를 만드는 걸 잘하면 차만 만들고 너는 배터리를 잘 만드니까 넌 배터리를 만들어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이게 분업하는 형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는 걸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그 재료를 사다가 배터리를 가공하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에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일론 머스크로서는 납득이 안 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서 가장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느냐? 네네. 자,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운동하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바쁘시죠? 네.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시간을 압축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일주일에 한 이틀이라도 네. 축을 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만 운동하러 가는데 이틀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30분씩 해서 최대한의 고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 그럼 작가님이 이제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미라클 씽킹은 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 미라클 씽킹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했으면은 야, 이 생각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편견 덩어리예요. 내가 아는 것만 주장을 하고요. 네. 모르는 건 무시라죠.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진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생각이란 뭐냐?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생각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내가 A라는 의견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내가 A가 아닌 것도 이게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되는 게 균형인 거고요. 네. 조화는 뭐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혹은 그런 생각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생각의 조화죠.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하는 방식 네. 그걸 저는 미라클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360도 방향으로 조망하는 맞습니다. 이런 거죠. 아, 그렇습니다. 혹시 좀 이제 보시는 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미라클 씽킹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손잡음법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만 알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생각의 균형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까요? 네.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일본 입장, 한국 입장, 타이완 입장 이게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보면은 개인의 생각, 넓게 보면 국가의 전략 네. 이런 것들이 다 미라클 씽킹이 필요한 분야라고 감히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이 미라클 씽킹 그러니까 즉 이제 한쪽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학교 교육이라면 네.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공부한 학생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냐 네. 뭐 생각은 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우리 이제 사회인들 혹은 바쁘신 분들은 아무래도 체계적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신문을 보든 방송을 보든 좋아하는 건 뭐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그 다음은 알고리즘에서 좋아요 누른 것과 비슷한 것만 계속 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의 편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도 좋지만 의도적으로 축구 채널도 보시는 거고요. 네. 음악도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싫어한다,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 생각들을 알 수 있고요. 제 생각에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말로는 알 수 있어요.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채널을 보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든 이 AI가 움직이면서 알고리즘으로 우리한테 주는 내용들은 사실은 편견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한번 이제 주식분이 불었으니까 요즘 뭐 2차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뭐 2차전지가 요즘 잘 나간다 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2차전지가 망하는 이유 이런 것들 검색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검색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2차전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네. 2차전지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 의견도 있어요. 2차전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왜 필요가 없을까? 네네. 2차전지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일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2차전지가 역시 이렇게 해서 중요한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미라클 씽킹 사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가님만의 뭔가 교수법? 이런 것도 네. 혹시 있을까요? 네. 많이 있고요. 이 책에도 네. 소개를 했는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네. 아니면 태블릿을 갖고 와서 필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금지시켜요. 어, 그래요? 네. 그럼 다 못 꺼내요? 못 꺼냅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업에서 나는 모든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교수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리포트나 네. 자료를 학생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도 적지 말라고. 네. 네. 가급적 적지 말라고 그래요. 네. 적지 말고 들으라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건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상 위를 깨끗하게 비우고요. 네. 여기다가 A3 용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오, 네. A3 용지가 사실 생각보다 큽니다. A3 용지를 다 나눠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이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교수가 이야기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자료에 나온 내용 같으면은 이제 검은 색깔 볼펜으로 단어를 적습니다. 이건 몇 개 안 적어도 괜찮아요. 네. 자료는 다 받는 거니까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누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번뜩하고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 있죠. 맞아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적으라 그래요. 파란색을 막 적는데 파란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 그래서 A3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많이 적으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적지 말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A3 용지가 크다 보니까 검은색 단어가 몇 개 있고 파란색으로 제 생각을 학생 생각을 적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여백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 여백은 어떻게 쓰느냐. 이 강의할 때는 저기 수업 들을 때는 여백이 많이 남지만 만약에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 A3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여백에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수업 들을 때는 요만큼 생각했지만 네. 두 달 동안에 내가 지식이 늘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파란색으로 또 적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거 좀 나중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숙제를 주는 거죠. 요 네. 데이터는 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어. 빨간색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날 때 되면은 이 A3에다가 내가 생각한 이 제목을 적습니다. 만약에 수업, 원래 수업의 이름이 예를 들면 혁신 전략 이런 네. 어려운 걸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적은 내용은 뭐라고 할까? 점심을 맛있게 먹는 법. 네. 이거 생각나면 그렇게 네. 그걸 이 주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없어지더라도 사진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진이라도 나중에 보면서 여백에다가 제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A3 큰 종이를 주는 거는 적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백을 남겨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수업 시간에 좀 더 본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알려주는 내용은 인풋이 네. 되고요. 인풋이 각각의 학생의 머리에 들어가서 네. 그 학생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수업은 교수가 강의하고 학생이 받아들인 수업이 아니고요. 네. 교수가 무엇인가를 던져주면 네. 학생은 자기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막 적어요. 파란색이 많이 적히면 네. 학생들은 아 내가 오늘 생각을 많이 했구나 좀 뿌듯해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이제 혼자이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 후기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네. 혹시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뭐 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자뻑 자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수업을 처음부터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느껴지더라 네. 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느끼셨던 네. 그런 변화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학생들의 변화? 네, 네. 학생들의 변화는 네. 일단 노트북에 입력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가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이 본인 생각을 적는 게 좀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는 다 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공유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면 리포트 내는 걸 다 모아서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유를 해버려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누가 어떤 리포트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왜 하느냐고 하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포트에. 아.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요즘 갔을 때 네. 챗GPT에 물어봐서 그걸 챗GPT가 대답해준 대로 적어서 리포트를 내면은 네. 교수만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네. 뭐 교수는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학우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냐고 이걸요. 그러면은 그게 네. 저절로 내가 나의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네. 그럼 학생들이 아 역시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성적도 잘 받고 네네. 나도 즐겁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본인 생각을 제대로 주장한 학생 네. 제대로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한 학생에게 A+를 주죠. 그분은 그 학생은 이제 본인 머리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네. 그건 A+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리포트를 공개하는 게 진짜 많은 의미가 있네요. 이게 그럼 이제 A+ 받은 리포트 또 학생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그거는 베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좀 이제 자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죠. 예. 네. 와. 맞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다빈치, 에디슨 네. 이제 네. 인류가 나
나은 천재들이죠. 네. 이분들 이제 메모왕이다. 그래서 이분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적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만 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걸 적어야 돼요. 적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어쨌든 내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해야지 그게 그때 비로소 생각이 출발하는 겁니다. 네. 생각의 출발은 머릿속에서 흐물흐물 나오는 이게 출발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 눈에 보인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게 내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디슨이나 다빈치 같은 분들은 그 출발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적고 필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A3하고 비슷한 게요. 네. 이런 겁니다. 아마 처음에 스물스물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했다. 네. 적었다 하면 이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완성도가 낮아요. 편견 덩어리거든요. 네.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모는 숙성을 시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고 표현한 생각이 부족하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이 갔을 때 다시 보면은 제가 추가할 게 생겼단 말이죠. 네. 추가할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을 가지고 들여서 제 생각을 숙성시키고 하면은 메모에 추가할 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빈치나 에디슨 같은 분들은 생각의 출발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이 생각을 숙성시키고 거기에 내가 그동안 더 추가로 얻었던 지식을 거기 또 반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막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장해 나간 결과가 또 발명품이기도 하고 특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작가님께서도 메모를 굉장히 생활화 하시나 봐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드린 인터뷰 질문지 말고 네. 메모장을 따로 이렇게 앞에 두신 분은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 메모를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할 비용은 종이값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메모를 할 때 네. 메모를 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빽빽하게 적게 돼요. 네. 다른 건 안 아끼면서 종이값을 많이 아낍니다. 빽빽하게 적는데 저는 네. 종이값은 좀 낭비를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할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이 체중과 혈압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생각만 갖고는 아니랬잖아요. 표현을 네. 해야지 생각이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적었는데 다 빈칸이에요. 네. 다 빈칸이고요. 숫자만 달랑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한 숫자만. 그 다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얼마로 유지하고 혈압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빈칸을 적어놓은 게 이 이유는 뭐냐. 두고 두 개에다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못 지켰는지 네. 어떻게 해서 지켰는지를 추가를 하려고 빈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메모장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합니다. 큰 노트, 작은 노트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노트는 가급적 큰 노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 네. 그것들은 이제 작은 수첩을 사용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진 않아요.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이게 노트와 노트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노트는 뭐냐?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라클 싱킹에는 노트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제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기억을 할 때는 디지털로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메모장이나 뭐 노트북이나 적는 뭐 기준이나 메모 방식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적는 기준은 일단 여백을 많이 남기자. 그래서 빽빽하게 적지 말자.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네. 빽빽하게 적지 말고 여백을 많이 남기고 포인트만 적자.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을 먹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만약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라고 하거나 혹은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할 때 네. 그걸 저희가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배가 부른 거를 굉장히 배가 부르다라든지 매우 배가 부르다든지 해서 형용사나 부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를 표현하면은 나중에 제가 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배가 부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든지 도표로 그리든지 하면은 그 기분이 조금 더 오래 보존이 되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큰 노트에 메모할 때는 이미지로 그리자, 그림으로 그리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나요? 이건 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추상화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스티브 잡스 발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아직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소개도 기억하기 좋은 133 형식이 네. 있다고. 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133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다고 하시더라도 네. 책의 내용을 요약하세요라고
요약하라고 했을 때 133으로 해서 A4 한 장으로 요약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처음에 있는 1은 한 제목이에요. 1제목 그리고 3개의 꼭지 3개의 항목인데요. 그래서 133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1은 뭐냐, 제목은 뭐냐, 제 생각이나 무슨 요약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적는데 그게 뭐 제목을 해도 좋고요. 정할 때는 그 형식이 있어요. 그게 부정형이나 의문형일수록 상대방에게 조금 더 관심을 끌기가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 미라클 씽킹이 있다. 네. 이것도 우리 편집부장님께서 아주 고민을 하시고 적은 제목이지만 미라클 씽킹은 그래도 좋지만 만약에 부정형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왜 망할까? 라고 하든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부정형을 하든지 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할 때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든지 왜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가 해서 의문형을 하든지 하는 게 관심이 좋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1의 제목입니다. 그 두 번째 3이 중요한데요. 1, 3, 3에서 요 3이 중요한데 이게 청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에.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억을 하는데 단어가 스펠링이 한 20개 정도 연결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20개 된 스펠링을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만약에 누가 전화번호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개 그룹으로 항상 알려주죠. 그 세 개의 그룹, 그게 하나하나가 청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화번호를, 11자리 이 전화번호를 뭐 010, 12, 34, 56, 78 하고 알려드리면은 기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010, 12, 34, 56, 78 하고 세 개로 나누니까 외우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청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청크라고 하는 걸 비즈니스에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처음에 아이폰을 고객들에게 알려줄 때 사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기능이 스티브 잡스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알려주고 싶고. 근데 그걸 스티브 잡스가 이런 큰 파워포인트에다가 막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재미가 있겠냐고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만 알려주겠대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알려준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하나의 상품을 보여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상품을 세 개의 청크로 나눠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3은 이랬고 세 번째 3은 뭐냐? 각각의 청크에 대해서 최대 세 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3, 3이 되고 요약이 되고요. 그 고객의 관심을 끌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뭐 단순히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뭐 책을 쓴다거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1, 3, 3 구조로 짜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리포트 할 때 만약에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획서라고 하는 거를 쓸 때가 있으실 건데요. 그 기획서를 쓴다고 하면은 그 최종적으로 그 기획서를 보고 의사결정하실 분은 우리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이 언제 두꺼운 그 자료를 다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서의 가장 앞장 중요한 거는 1, 3, 3으로 A4 한 장으로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첨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1, 3, 3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일단 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번 들으면 기억하기 좋은 거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 이걸 좋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은 이제 거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무슨 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일단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생각을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읽어봐야죠. 제가 읽으면서 발음하기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 쉬운 게 좋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어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휘. 근데 어휘 저희가 사실 보통 때 보면은 사용하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휘를 굉장히 날리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소설이나 시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 중에 이 제가 이제 이 소개시키고 싶은 시가 있는데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신다. 아버지가 드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문구를 서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이 제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가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는데 이 술잔에 보니까 절반은 술이 있지만 절반은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 근데 아이 눈에 그 보이지 않는 눈물
마음이 보였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아들도 많이 철이 들었죠. 네.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그 제품 있다고 할 때 옛날에는 제품만 좋으면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안 뭔가 그렇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의 기술에 착안한 게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 이외의 복증에 착안을 한 게 서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제품의 본질과 제품 자체죠. 제품 자체와 제품이 아닌 것을 함께 혁신해야 된다고 할 때 비유로서 아버지가 드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술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네. 그 비어있는 술잔 절반의 그 보이지 않는 눈물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성공한 제품이 나온다 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이런 식구를 활용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은 거는 네. 이제 감성적인 건데 네. 네. 이름을 붙일 때 시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비유나 은유나 이런 시적 맞습니다. 표현들을 네. 시적 표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이제 생각의 관점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192형 방법 네. 이거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가요? 네, 수업시간에 많이 네. 사용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뉴스를 보실 때 누가 누구에게 뭐 해를 가했다 네. 뭐 그런 뉴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감정적으로 해를 가한 사람과 그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 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희 기분에 따라서 혹은 저희 그 방침이나 철학에 따라서 어느 한쪽 편만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먼저 제가 가해자 입장이 돼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저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을 서로 균등하게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정치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정치적인 그런 그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쪽을 더 좋아해. 난 이쪽을 더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 의견만 계속 듣다 보면 완전히 제 생각이 편견을 가진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양쪽 다 의견을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192연이죠. 그 이제 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질문을 하면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빠진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OWEH인데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의 생각을 실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도 사실 좋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 너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OWEH로 제가 제 생각에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디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점을 찾고 모자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OWEH에 맞춰서 좀 해보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네. 이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건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 자체를 모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아,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너는 왜 사냐? 네.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나 있을까? 뭐 한 세 보면 답이 있겠죠. 네, 세 보면. 네. 근데 세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센다 하더라도 세고 있는 동안에 또 고장난 꼭지는 늘어날든지 줄든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잘 모르는 불분명한 그런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네. 저 갑자기 대표 님에게 네. 지구상에 그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네. 질문하면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 내가 생각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의 그 독창성이 되는 거고요. 생각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접근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접근법이 얼마나 이제 뭐 논리적이냐, 참신하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이 요소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좋은 답변이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건가요?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알 수는 없어요. 답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연습을 낼 수 있죠. 네. 아, 그럼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학교 수업할 때 뭐 가끔 던져보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네. 제가 답을 한다기보다 네. 학생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 과학기술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문제를 찾아오라고 하죠.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식 시장에 갔다고 하면은 재래식 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인데 네. 그 재래식 시장에 가면은 역시 그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불편한 것도 그쵸. 있고. 자,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 재래식 시장의 불편한 것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오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하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나름대로 가설을 세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가설을 적용했을 때 시장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네. 모르죠.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세운 그 과학기술의 가설을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수님이든 어디 회사에 있는 그 기술사든 네.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의견을 나누라 그래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러면은 문제가 사회에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네. 이 학생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가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생각한 그 방법이 정말 정답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모르지만 학생으로서는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 접근법 이 모든 걸 이제 총칭해서 작가님께서 이제 미라클 씽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네. 이런 미라클 씽킹을 계속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서 연습하고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미라클 씽킹 사고법을 계속 훈련한다면은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이런 그 미라클 씽킹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이런 미라클 씽킹을 의식을 하면서 수법들을 사용을 하고 하면은 네. 여러분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죠. 네. 그 대표님의 사례가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대표님이 아까 그 다른 사람을 모방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모방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사용해서 모방할 수가 있어요. 네.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프레임이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런 그 저자와 독자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할 때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장소, 네.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만약에 장소라고 하면은 그 장소가 오프라인이 좋을까 온라인이 좋을까 혹은 비용은 뭐 돈을 내는 게 좋을까 무료가 좋을까 시간은 네. 정해진 시간이 좋을까 언제든지가 좋을까 아마 이런 그 생각의 틀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네. 대표님이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생각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네. 이런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수법을 알고 시작했으면 네. 조금 더 실패의 가능성을 줄였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모르면 조금 네. 길을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또 네. 다른 사람들 앞서가는 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사용했는지를 혹시 참고할 수 있다면 네. 제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 창의성을 좀 더 입혀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면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생각만 한다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기왕이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생각을 바탕으로 너의 그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나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일단 그림으로 그리든 글로 써내서 표현을 하시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라클 씽킹의 저자 윤태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